안녕하세요. 맥캣입니다. 지금 새벽 시간에 촬영을 시작했는데, 오래간만에 옛날 감성으로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이번 리뷰 영상에는 저의 기름진 얼굴보다는 코테가와 유이 바니걸 버전 피규어를 더잘 감상하시라고 옛날 촬영하는 방식으로 녹화를 하였으니 편안하게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코테가와 유이 바니걸 버전 피규어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품 정보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제품명 투러블 트러블 다크니스 코테가와 유이 바니걸 버전. 제조사는 프링이 되겠습니다. 크기는 4분의 1 스케일로 피규어 소체 높이는 26.5cm 정도가 되겠고, 발매일은 2017년도 12월 달에 발매가 되었습니다. 발매가는 23,800엔으로 현재 일본 아마존에서 36,500엔에 판매가 되고 있으며, 국내샵의 경우 352,500원이라는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프링의 4분의 1 스케일 바니걸 피규어의 경우 발매 이후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가 다수 있으니 발매 정보가 뜨면 예약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코테가와 유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제가 투러브 트러블 속 캐릭터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풍기를 다잡는 그런 풍기위원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몸매가 본인의 몸매부터가 벌써 풍기를 문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투러브 트러블의 작품상 야한 장면이 제법 많이 노출이 되는 작품이며, 이 코테가와 유이 캐릭터 역시 그런 서비스 신에 충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유이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시면 무릎을 살짝 꿇고 한쪽 발로 몸을 지탱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섹시한 엉덩이 라인과 허벅지 라인이 돋보이는 것과 동시에 프링 특유의 망사 스타킹 재질의 마감 상태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머리카락의 조형 상태는 생각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바니슈트는 PVC 유광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일단 얼굴의 조형은 생각보다 상당히 귀엽게 나왔습니다. 프링 조형사가 4분의 1 스케일 피규어치고는 얼굴의 조형을 상당히 잘 뽑아내는 편에 속하는데, 코테가와 유이 특유의 표정이라든가 어떤 홍조의 표현이 자연스럽게 녹아든 것 같습니다. 가슴 조형 부분을 보시면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머리카락 부분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가슴 조형이 어떤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피규어에는 자체적인 베이스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렇게 양 다리와 왼쪽 팔로 바닥을 짚고서 지지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에나멜 끝에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은 프링 특유의 망사 스타킹의 마감재가 보이고, 그 위로 하얀색 바니걸 슈트의 꼬랑지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프링에서 발매한 코테가와 유이 바니걸 버전 피규어. 다른 부분은 전부 다 마음에 드는데, 개인적으로 머리카락 부분이 너무 마음에 남습니다. 일단 얼굴의 조형은 코테가와 유이라는 느낌이 확들 정도로 잘 만들어졌습니다. 앞머리의 조형도 자연스럽게 잘 마무리가 되었고, 망사 스타킹 부분 역시 말할 필요도 없는 멋진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대는 상당히 비싼 편인데 구매하신다면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소보다 좀 짤막하게 준비를 해봤는데 어떻게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최신 피규어를 먼저 리뷰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바니걸 피규어를 먼저 리뷰하는 편이 정리하는 데더 도움이 될것 같아서 먼저 리뷰를 해봤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피규어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봐요.